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정말 노화의 주범 또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로 만성염증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만성염증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만성염증이 잘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름진 음식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서 과연 이 주범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과연 어떤 음식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요, 정말 전통을 자랑하는 그 health.com, 전문적인 건강정보를 전해주는 그 매거진이죠. health.com 2020년도 3월 31일자로 실려있는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헬스 관련된 매거진인데 제가 종종 보고 있는데요. 가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염증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속에서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염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그 만성염증이 낮은 분들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높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증상도 없지만 더 빨리 노화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잘 걸린다고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연구들을 보면요, 혈관질환, 뭐 심장병이라든가 또는 당뇨병이라든가 또는 암, 심지어는 뭐 우울증도 그렇고요, 또 관절염이나 뭐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도 만성염증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주범이 무엇인가를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염증을 일으키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설탕입니다. 바로 단 음식, 기름진 음식보다는요 단 음식이 훨씬 더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즉 설탕을 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전이 있습니다. 설탕이 우리 몸속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네 가지 기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이 혈당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분들이 많이 혈액 속에서 떠다니게 되는데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고 하는 AGE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최종 당하산물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이 되면서 이것이 많아지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AGE,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연히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당연히 이러한 AGE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줄여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전은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요, 장 속에 안 좋은 박테리아가 많이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 속에 기능이 나빠지고 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장 점막을 통해서 이 투과가 잘 된다는 거죠. 장 점막에 세포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과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장 속에 있는 많은 독소들이 그대로 혈액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들어옴과 동시에 온몸을 떠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장 기능을 나쁘게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많이 남아도는 설탕, 당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뭘로 변하죠?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변합니다. 지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방으로 바뀌는데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LDL의 농도가 증가되면서 더 많은 CRP라는 물질들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CRP가 바로 염증성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이런 염증성 단백질, CRP가 증가하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전은요. 설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체지방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탕은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을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를 좀 늦추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화와 관련된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려면 역시 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음식 바로
설탕이란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설탕 반드시 피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는 이 설탕을 얼만큼 피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좀 자세하게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